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.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,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, 선생님이 봤을 때, 저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지율. 그게 참 속상해. 속상한 게, 우리가 그 연초인가 그 당선되시고 나서 막 찍었던 게 기억나는데, 난 내 말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같아서 속상해, 실은. 그래도 최고의 권력자고,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신데, 아마 지지율이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계속 떨어질 거야. 지난번에 우연찮게 며칠 전에 보니까 뭐 20%대도 얘기를 하는데, 최고 낮은 게 당선이 됐고, 그리고도 끊임없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, 그분 윤석열 대통령이 경자생이시더라고. 그리고 또 묘하게 또 그분의 와이프이신 김건희 여사도 임자생이고 51세, 63세, 그러니까 띠동갑끼리 결혼하신 건데,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인자가 너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. 근데 두 분 다 삼재고, 작년에는 뭐 모르지만 금년부터는 모르긴 해도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, 아마 본인들의 개인적인 운세 때문이라도. 그리고 참,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라 그런지 인성들도, 사람들이 그 인성이 난 중요하다고 보는데, 그래서 아마 같은 본 그 집권 여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제되고, 당원들한테도 국회의원들한테도 아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, 향후 금년 연말쯤이면은 10%대로 떨어지지 않을까, 그랬을 때는 아마 내가 얘기했던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순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. 탄핵된다? 그렇지 뭐. 그게 난 내년, 내후년으로 봤는데 그게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. 나는 뭐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쥐띈 거를, 경자생, 임자생인 거를 처음 알았어, 요번에. 그러니까 아마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하실 거야. 뭔가 정말 계기가 필요하고 획기적인 게 필요한데,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지를 못하시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도 뭐 정치 초년생이라 그런지, 참 대통령은 정치 좀 하시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좀 좋을 텐데,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? 조금 그게 좀.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도 지금 크게 많이 실망들 하실 거예요. 아마 지지율은 계속 떨어진다고 봐.